want you pick me up. Ping me, ping me, ping me up. Ping me, ping me, ping me up. Ping me, ping me, ping me, ping me, ping me, ping me, ping me up.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웃겨. 핑미업이래. 핑크미업. 누나 쿠션으로 뭐 하는 거니? 나도 좀 써보면 안 돼? 그래, 레오니까 내가 한번 써보게 해줄게. 그 전에 이거랑 함께 쓰면 효과적인 아이템이 있어. 뭔 들고만 바르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마스크를 하고 바르면 화장빨이 엄청나게 잘 받는다고. 짠! 와, 어머, 너무 이렇게 곤듀곤듀하니. 이거 완전 핑크 곤듀들이 완전 딱 좋아할 그런 패치야. 이 제품이 아까 내가 말한 그 쿠션팩트 전에 사용하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인데 베어블랑의 SOS 메이크업팩이야. 바로 보여줄게. 이게 스텝 1. 왕면봉이 들어있어. 아하 성분이 들어간 왕면봉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피지나 각질을 제거할 수 있게 슥슥 각질이 많은 부위에 닦아내고 똑똑해 똑똑해. 그리고 이제 시트 마스크를 붙여서 이제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주는 거지. 자, 이제 메이크업 맨날 뜨고 안 먹으시는 분.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오! 이 제품으로 피지나 각질이 진짜 많은 부분 있잖아. 약간 볼 밑에 뜨는 각질, 코 주변에 단단한 각질 이런 거 한번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엔 콧방울에 피지가 많아요. 맞아, 근데 피지 너무 많아서 자꾸 화장할 때마다 이게 떠. 파운데이션 위로 피지 올라오는 거 알지? 진짜 꼴보기 싫잖아. 울룩불룩. 피부가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아하 왕면봉을 쓰면 좀 따갑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진짜? 피부가 얇은 부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뭐 눈가라든지 입가 이런 데만 피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아하 왕면봉으로 이제 피지랑 각질 1차로 제거했으니까 이제 이 시트 마스크로 얼굴에 한번 보습을 해보자. 시트도 엄청 부드럽다. 하나, 둘, 짠! 어때 누나? 나 완전 촉촉해 지금. 이렇게 10분, 15분 정도 놔뒀다가 떼어내고 화장하면 됩니다. 아, 너무 촉촉해 누나. 그치? 만졌을 때 각질 같은 게 싹 잠재워졌다는 느낌 막 들어.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맞아. 여기 위에다가 진짜 바로 화장하면 얼마나 윤기가 나겠어. 피부가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아까 내가 소개했던 그 쿠션 팩트 덧바르면 피부결이 완전 매끈해지고 완전 촉촉해 보이는 거지. 어? 이거 나 온라인에서 본 거 같은데? 맞아, 연예인들 SNS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일명 핑크불독 쿠션이야. 아, 그게 이거였어? 일단 이쪽에 홍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오늘 한번 반반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볼래? 묻어나오는 정도가 뭉침 없이 되게 잘 발린다. 두껍지 않아서 너무 좋아. 홍조가 굉장히 쉽게 커버가 돼요. 쿠션 팩트는 촉촉하긴 하잖아. 근데 또 커버력은 많지 않잖아.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자연스럽게 모공 같은 걸 잘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촉촉하지. 너무 촉촉하고 밀리거나 뭉치거나 이런 게 없네. 짠. 우와. 누나, 우와. 여기가 안 한 쪽이지. 누나 좀 해야겠다. 내가 이걸 바르는 이유를 알겠지? 해야겠다. 레오도 여기 홍조가 그치. 완전 강해졌어. 안 한 쪽은 너무 칙칙하고 뭐야, 홍조 돌잖아. 근데 이쪽은 커버력이 있는데도 막 두껍지 않아. 맞아. 그것도 윤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 봐. 얼마나 건강해 보이니? 여기 광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칙칙. 칙칙. 레오, 이 핑크불독 쿠션 어땠어? 나는 홍조가 많은 편이라서 커버력 높은 제품을 많이 샀는데 커버력 높으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잖아. 근데 이 제품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커버력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었어. 나는 진짜 건성 피부라 피부 쫙쫙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바르면 진짜 피부가 촉촉해 보여서 난 너무 신기해. 맞아. 쿠션이 촉촉한 건 당연한데 커버력까지 진짜 좋다는 거는 진짜 쿠션의 두 마리 도끼를 잡았지. 올겨울엔 이 핑크 불독 쿠션으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하세요. 핑크 미 업! 헤어블랑!